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팔이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시험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차함수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바로 초저박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올려드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 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걸로 선생님과 약속을 꼭 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PPT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생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면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차함수인 것은 찾는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x제곱이 무조건 살아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y는 x의 3-4x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x가 분배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x랑 마이너스 4x랑 곱해서 x제곱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1차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 있죠. 1번 문제 너무 쉬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왜 안 될까? 2번 같은 경우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x제곱 있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볼까요? 자, x제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분배를 하게 되면 x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다? 빼기가 있다. x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x제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차함수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fx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있고 자, 조건이 있죠? f1이 뭐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뭘 구해라? f2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f2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 a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f1은 5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a값 찾아줄 거예요. 무슨 의미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라는 의미죠. 자,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6이 되고 플러스 a가 되겠죠? 그게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면 2 플러스 a는 5가 되니까 아하! a는 뭐가 된다? 3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3을 넣어주면 식 완성되겠다. 마지막 우리가 f2는 뭐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이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2 곱하니까 12가 되겠다. 뒤에 플러스 3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그래프 폭이 가장 좁다. 자, 폭이 가장 좁다. 폭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는 ax제곱이라는 어떤 이차함수 식이 있을 때 x제곱의 개수 a 보이죠? 그 a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다. 이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폭이 넓은 게 아니라 좁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은 자, x제곱의 개수를 다 절대값을 씌워서 그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가장 폭이 좁겠다. 자, 1번은 폭이 5가 되겠고, 2번은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 되고, 5번은 7이 되겠다. 그러면 가장 절대값을 씌웠을 때 큰 거는 7로서 정답 5번이 가장 폭이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X축, Y축이 있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때 띠띠띠띠띠띠 따라라라라. 자, 여기 X가 3일 때 아, Y가 K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12가 되겠다. 자, 이때 K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식을 먼저 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나? 0,0이다. 그러면 우리가 y는 ax 제곱이다 라고 식을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a값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x, y 지난 점을 알아야겠다. 아, 마이너스 6, 11을 지나네요. y에다가 11을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 6, 6에 36, 36a가 되겠다. 그러면 a값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겠다. 아이고, 식이 완성됐네요. y는 3분의 1, x제곱이라는 식이 완성이 됐다. 자, 이때 k값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x에다가 3을 대입할 때 나오는 y값이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k는 어떻게 구한다? x에다가 3을 대입한 3, 3, 9, 3, 1은 3. 아하, k는 3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자, 5번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y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입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7,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q가 되겠다. 자, 그러면 q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쉬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6번 볼게요. 아이고, 6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y축이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게 있고, 자,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쭉 Y축에 평행하게 긋고 B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는다. 자, 이때 이 그래프는 뭐예요?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6이랍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라는 요놈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쪽 그래프에서 y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자, 이거 평행이동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대로 x축, y축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도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그대로 B라는 점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기에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 아,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기까지 얼만큼 가야 돼요? 6이라는 거리만큼 가야 된다. AB의 길이는 몇입니까? 6이라는 거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평행이동도 자 한번 풀어봤고, 이번에 7번을 풀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한 25문제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a의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Y는 A의 X만큼 P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P가 들어가겠고 기존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P만큼 평행 이동 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뭐하고 일치한다? 뭐하고 일치한대요, 지금?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똑같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맞춰주면 되죠. A가 곧 뭐예요? 마이너스 4다. 아, 너무 쉽다. A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하고 똑같다. 식을 한번 써주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P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P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넘기면 플러스 3으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그게 곧 뭐다? P라는 값이 되겠다. A와 P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태껏 맨날 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x값 마이너스 3일 때 2가 된다. 이거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을 넣었을 때, x값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때 우리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 보지 필요 없고 우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y는 자 아직 x제곱의 개수를 모릅니다. a로 두시고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부호를 바꾼 거 x 플러스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를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a값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럼 뭐 대입한다? 지나는 점 하나만 대입하면 우리 미지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나는 점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이렇게. 자, x에다 1을 대입하면 4가 됩니다. 제곱하면 16이 돼서 a랑 곱하니까 16a다. df 부분에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슝슝슝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16a가 되고 자,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때 a와 p와 q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자, p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자, q는 2가 되겠다. 자, 이 세 개를 싹을 다 곱하시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빵빵빵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뭔가 잘못되나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1을 빼서 16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Q는 2, P는 마이너스 3. 아이고, P는 마이너스 3이네. 자, 읽으실 수 있네. 마이너스 3. 딩딩딩딩. 자, 그럼 플러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갑자기 더위를 먹었는지 실수를 좀 하네요. 자, 이번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답니다. 자,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데 자, 일단은 A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일단 양수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인데 꼭지점 여기 있잖아요. 맞죠? 자, P, Q. 아,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되겠다. 일단 P는 음수가 되겠네요. 왼쪽에 있으니까. Q는 위쪽에 있으니까. 뭐라? 양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와 해당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꼭 시점에 잡혀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자, 10번 볼까요?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x-3의 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옳은 거로 한번 선택할 건데 옳기 전에 이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가 위로 블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꼭지점 좌표, 꼭자는 3,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3번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정도만 정보 알면 충분히 다 풀어요. 자, 1번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다.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면 x 플러스 3이 들어가죠. 근데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자, 2번 아래로 블록한다? 위로 블록하잖아요. 틀립니다. 3번 꼭자는 마이너스 3,2래요. 아유, 3,2지 무슨 소리야. 4번 볼까요? x가 3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며 y값이 감소한다. 우리 이거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자, x값 3일 때 y값 2다. 여기가 꼭지점 좌표고 우리가 살짝쿵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x가 이 3을 기준으로 x값이 증가하며 y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축방이 3x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음수일 때네요. 쏘리. 이쪽이네, 이쪽. 자, x값이 증가하며 y값이 증가하죠? 그래서 4번은 틀리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자, 11번을 보면은 y는 이 x제곱 플러스 8 x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꿔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 근해공식 유도를 할 때, 자, x제곱의 개수가 2일 때 2로 묶어서 우리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왜냐면 이분이 완전제곱식 꼴이니까. 자, 2로 바꿔봅시다. 2로 묶읍시다. 2로 샹샹샹 이렇게 묶읍니다. 자, x의 개수까지 묶는다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반쪽이고 제곱한 거 뭐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한데 기존에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고 괄호 닫고 기존에 있었던 플러스 3 써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밑줄을 그는 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런 후에 밑줄 그은 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자, 밑줄 그은 나머지 가로 부분 안에 마이너스 4는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분배법칙 해서 가로를 풀듯이 얘도 2하고 빵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로서 나갈 수 있고 기존에 3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좀 계산해주면 2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라는 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때 a, p, q를 더해라. 자, a는 뭐다? 2가 되겠다. p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q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러면 3개를 다 더하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아이고, 마이너스 5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12번을 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시켰고, 동시에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에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맞죠? 자, 근데 지금 평행이 동안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일치한대요. 아,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되겠다. 자,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y는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가로 안에를 조금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전개를 분개를 합시다. 분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2랑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두 개가 똑같으니까, 아, a는 뭐다? 6이다.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5.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길이를 구해라.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x축과 만난다. 다 필요 없어요. x축과 만난다. 그러면 y에다가 0을 넣으면 그 만나는 점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y에다가 0을 넣으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가 된다. 어? 이거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할까요? 7하고 2로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럼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7이 될 거예요. 왜냐면 x 마이너스 7과 x 플러스 2로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수직선을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x값 그리고 7이라는 x값, 이게 a하고 이게 b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간격은 당연히 몇이 됩니까? 9가 되겠죠. 길이 정답 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풀이 진행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지치시죠? 좀 지쳐도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험 100점 꼭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그래프 샹 이렇게. 자, 꼭지점이 x가 2일 때 y가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 그래프를 어찌됐든 한번 만들어봐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x제곱의 개수 모르니까 a로 두시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2,4니까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겠다. 자, 하지만 a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어떤 그래프다 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지나는 점, 확실한 점을 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마이너스 2라는 점은 뭐예요? 0, 마이너스 2. 아,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0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a가 되겠죠. 4a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6은 4a가 돼서,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식이 완성이 되니까 그거를 전개를 다 하셔야지 풀리겠네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겠고, 다 전개를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a, b, c를 다 곱하시면 되겠죠. 자, 다 곱하면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일단은 부원, 전체적인 부원은 플러스가 되겠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6, 3, 1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아, 축이 x는 1이다. 두 점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2, 2와 그리고 1, 5를 지난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몰라도 우리가 축의 방정식은 뭘 뜻해요? 꼭지점에 x좌표. 자, 그러면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주어졌으니까.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2점을 지나니까 테입, 2점을 지나니까 테입. 자, 마이너스 2,1을 대입합시다. y에다가 1을 넣고,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제곱 9 a가 되겠죠. 9a 플러스 b가 되겠다. 자, 1,5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x가 1을 대입하면 샥 없어지고 y에다가 5가 되니까 어? 너무 쉽다. 1,5니까 그러면 b가 되겠네요. 끝. 어? b가 5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a 값은 뭘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그냥 일단 대입해야겠죠? 식 완성! y는 a값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1의 제곱, b는 플러스 5다. 자, y축과 만난다.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을 때 y값을 의미를 합니다. x에다 0을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5랑 더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4가 정답인데 이건 선생님이 뭔가 잘못 실수한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아이고, 두두둥, 다시. 자, 죄송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문제를 잘못 봤네, 이렇게. 다시. 자, 마이너스 2, 2,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a 플러스 b다. 자, 1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하니까 5는 4, a 플러스 b다. 그치, 이렇게 연립하게 되겠지. 자, b가 맞춰서니까 빼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 자, a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럼 당연히 b도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우리가 식을 완성하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빵! 2가 되겠네요. 아하! 0,2라는 좌표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자, 16번 보면 최대값, 최소값 이거 구하는 건데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최소값, 최대값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후에 꼭지점에 y좌표를 뜻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최소값 구하자. 아, 꼭지점에 y좌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6x 반쪽의 구 제곱하면 9가 필요한데 기존에 없었고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거. 자, 밑줄 쫙. 그러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는 3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 놈이보다 최소값 m이 되겠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똑같아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의 최대값 구해라. 자, 그럼 마이너스로 묶자.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 뭐가 필요해요? 반쪽이고 제곱한 25가 필요한데 없었잖아요. 다시 빼주고 기존에 있었고 밑줄 쫙 거주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25로 26이 되는데 이놈이 최대값으로서 n이 되겠다. 자, 두 개를 더하니까 24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24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사실 다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 이미 보통 식이 다 주어질 거니까. 자,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면에 떨어질 때 몇 초냐? 대체 지면에 떨어지면 몇 초냐? 이건 높이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몇일 때? 0일 때. 아하!
y가 0을 넣으면 돼요. 그냥 바로. 자,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45인데 자, 2차 방정식으로서 해석합시다. 마이너스 5로 나눌까요? 0은 x 제곱 마이너스 5, 8에 40이니까 8, x 마이너스 5, 9, 45. 자, 이때 나온 x 두 개가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9, 1, 빵! x는 9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자, 근데 x 값은 이거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이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다. 그럼 몇 초? 9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8번 볼까요? 자, 이 참수 y는 ax 제곱인데 자, 두 점을 지난다. 점을 지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냥 무조건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4, k를 지나고 그리고 2,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일단 확실하게 지나는 거 2,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a가 나오겠네요. 대입합시다. y에다가 마이너스 6, 4, 4, a가 되겠다.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와우, 식이 완성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으로서 우리가 띡띡띡 이걸 대입하면 k가 나오겠다. x에, y는 k에다 놓고 4, 4, 16.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8, 3, 24라는 k값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자, 다섯 문제 남았네요. 되게 많네. 다음에는 좀 끊어서 선생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드네요. 자, 이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포물선은 이 참수 y는 ax 제곱과 일치한다. 얘를 x축 대칭하면 얘가 된대요. 자, x축 대칭하면 다 필요 없다. x제곱의 개수가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한 거예요. 자, 그럼 a가 뭐예요?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아, a가 찾았다. 마이너스 4분의 1로써 찾았죠? 자, 그리고 y는 자, ax제곱이니까 a 찾았으니까 완성됐죠?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그 구간에 x범위를 구해라. 자, 일단 보게 되면 당연하죠, 이렇게. 0,0을 지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그리고 위로 볼록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다. 자, 이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네요. 쭉 x값 증가할 때 y값 쭉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다? x값 0을 기준으로 큰 쪽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0보다 크다. 알겠죠? 다음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와우. 와우. 되게 많네요. 자, 일단 어떤 점을 지나는 이 참수가 있는데 오케이. 자, y는 2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x 플러스 2가 들어가겠네요.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기준에 있었는데 y축으로 또 얼만큼?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때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1 콤마? 5! 오, 이거 일단 꼭지점 좌표가 그냥 먼저 표시를 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p 콤마 q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1 콤마 5래요, 요놈이. 아, 이게 1이 돼야 되고 이게 5가 돼야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 p는 3이다. q는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식을 완성을 할 수 있겠죠. y는 2의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근데 이게 또 처음에 나왔던 힌트 있잖아요. 4, k를 지난다. 우리 k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아,
y는 k에다 넣고, 자, x에다가 4를 넣으면 1. 1 곱하면 2 더하면 4. k는 4가 된다. k는 4, p는 3, q는 2가 되겠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죠.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자 되게 막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그래프다 너무 어렵다 라고 너무 약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그래프를 이쁘게 이쁘게 그려볼게요. 슝슝 그릴 거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이렇게 자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8 이라는 그래프고 자 위로 블록인 거는 y는 ax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자 이때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합시다. y값이에요. 자 이때 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이 그래프가 이게 그려져 있는데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아 너무 쉽지 않나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이 점은 요거에 대한 꼭지점 좌표죠? 뭐예요? b, 0이다. 이 점은 요거에 대한 꼭지점 좌표 0, 마이너스 8이다. 서로의 지나니까 0, 마이너스 8을 대입 b,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각각. 맞잖아요. 0, 마이너스 8 대입하자. 마이너스 8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ab 제곱이다. 첫 번째 식 나왔네요. 자 b, 0을 여기다 대입해야죠. 두 번째 자 0은 뭐다? 2b 제곱 마이너스 8이다. b 나왔네. b는 뭐야? b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 맞죠? 자 근데 b는 일단 어디에 있어요? 양수 부분 빵! B는 무조건 2가 되겠다. 그러면 2를 슝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은 4A다. 그렇다면 A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럼 끝났죠. 두 개를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4라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2번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볼까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자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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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늘 그래프 잘 그려지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합니다. 여기가 꼭지점 좌표 C라고 가정합시다. 자 빡빡 삼각형이 그려질 건데 자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라는 그래프가 된답니다. 자,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그래프 x좌표를 알아야겠다.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A점, B점이 되겠다. 자, 그러면 4와 2, 마이너스 빵빵. 2하고 4네. 아, A라는 점이 2가 되고 B라는 점이 4가 되는구나. 그러면 2와 4 사이는 몇이에요? 거리가? 2라는 거리가 되겠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높이도 슝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뭐예요? 뭐예요? 꼭지점에 y좌표의 거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꼭지점 알아요? 모르죠. 뭐 해야 된다? 완전제곱식 만드세요. 자 y는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만듭시다. 마이너스 6x 반쪽이고 제곱한 9 기존에 없었고 기존에 있었고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는 뭐다? 높이는 1이 되겠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곱하면 2가 되는데 반 쪼개면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자 23번 볼까요?
자, 23번 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3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꼭지점에 y좌표가 중요하다. 플러스 6x 반쪽이고 제곱한 9인데 원래 없었죠. 빼는 거예요. 기존에 밖에 다 쓰고 밑줄 쫙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곱해서 18로 더해지니까 2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최대값 몇이에요? 그냥 바로 꼭지점의 y좌표 21이 되겠다. 자, 24번. 자, 24번 볼까요? 24번은 이중이에요, 이중.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자, 최소값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진행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반쪽에고 제곱한 k제곱. 기존에 없었고, 원래 늘 있었고. 쫙, x-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다. 자, 이때 최소값은 뭐예요? 요 뒷꽁무니에 있는 요 놈이죠. 요 놈이 최소값보다 m이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요 놈을 또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될 건데 반쪽이고 제곱한 4 쓰고 없었고 자, 쫙 그시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가 띵띵 나오면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중이에요, 이중.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차, 두두두두둥 대망의 마무리 2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자, 이거는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릴 건데 그릴 거예요. 자, A라는 점이고 B라는 점인데 전체는 일단 6cm로서 우리가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A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 필요 없다. 구하는 게 뭐다? AC다. 그럼 AC를 아 물론 여기 C예요. AC를 X로 둡시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이 길이는 당연히 전체 6에서 x 길이를 뺀 6 마이너스 x다. 자, 우리 정사각형이니까 두 넓이를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합시다. 자, 그럼 구하면 되죠? 우리가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는 6 마이너스 x가 되겠다. 맞죠?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면 돼요. 자, 일단 가장 큰 넓이는 x제곱이 되겠고 얘는 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전기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 x 36, 이게 두 사각형의 넓이 합입니다.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자,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의 최소값 구합시다. 어떻게? 2로 묶어서 자,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반쪽이고 제곱하면 9인데 기존에 없었고 밖에 늘 있었던 지겹죠 이제 쫙 거주면 자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는 띵띵 마이너스 18을 해주면 플러스 18이 되겠다. 자 그러면 최대값 이 두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18이 되겠고 그때 x값은 요걸 0으로 만드는 x값 3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장 시간,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사실은 이거 선생님이 정말 기초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좀 더 심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밑에 블로그 주소 쭉 가죠. 그 이 밑에 블로그 주소에다가 선생님한테 어떤 거 편 찍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항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찍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밑에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